자,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오늘 구속된 뒤에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그에 앞서 지난번에 영장심사 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을 결심했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저 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 때는 모자에 화딱지 났잖아요. 모자에 그냥 마스크로 그냥 얼굴을 칭칭 감았단 말이에요. 안 보였어요. 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그런데 이후에 신상도 공개됐고 오늘 검찰로 송치됐는데요. 혹시 영장심사 때처럼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 모습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자를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아,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문 제출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의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한 건 예,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네.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원종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자회견입니까? 아주 그냥 주저리 장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줬습니다. 함대지 뭐 무슨 놈에 저렇게 장황해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한다는 얘기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기존 진술을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자신이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방금 보신 모습은 이 피의자 22세 최원종이 살인 등 혐의로 검찰의 송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아침 9시쯤 성남 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행법상 본인이 얼굴을 가리면 강제로 벗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 모습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거 경찰이 야 미안한데 나 지금 우리 여론이 안 좋은데 마스크랑 모자 좀 벗자 혹시 이렇게 경찰이 달랜 거예요? 구슬른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그랬을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최원종 본인이 저렇게 마스크라든가 모자 같은 것들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인간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모습은 녹색 슬리퍼에 회색 긴 바지, 또 남청색 반팔 티셔츠 입었고요. 네. 면도를 하지 않아서 보신 것처럼 입 주변에 수염이 자란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 이 모습이 좀 의아한 것은 그동안 나온 보도에 따르면 대인기피 증으로 머그샷 촬영도 거부했다.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또 그런 대인기피증이 있었기 때문에 서현역에 처음에 스쿠터를 타고 갔다가 무서워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저렇게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요.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병원에 있는 분들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이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도 조금 달라진 태도거든요. 어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저렇게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진술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반성문을 쓰겠다 이렇게 입장을 조금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게 무슨 놈의 작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꿍꿍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혹시라도
앞으로 받을 재판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알량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보실 때는 최원정의 저 말, 검찰 송치될 때 포토라인에 딱 서가지고 했던 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본인의 이제 범행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설명하는 뭐 그 내용이 일단은 피해자다, 스토킹 피해자다 이걸 주장을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입장인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이 확실히 뭐 심한 정신병이다라고는 보기가 좀 약간 어려운 게 네. 지금 문장이 꽤 그 긴 문장 복문인 것 같은데 네. 주어와 서술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앞뒤가 잘 맞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진단명을 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아마 병원에서도 진단명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네.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최원종 인간이 지금 자신의 의지였을 것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이제 허준 변호사님은 분석하신 거예요. 모자와 마스크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우리가 기억을 이 곰곰이 떠올려보면 예전에 고유정은 이게 머리를 그냥 커튼처럼 내려가지고 이게 앞통수인지 뒤통수인지 모를 정도 그리고 최근에 정유정도 모자랑 마스크 푹 눌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 최원정은 이걸 다 공개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네,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피해 망상만을 이제 주장 중인데요. 그렇게 해야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방어 논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피해를 당할까 봐 먼저 공격을 해서 뭐 인명피해가 났지만 어저께까지는 뭐 미안하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그 대인 기피증만 있는 것 같지 않다. 피해 망상만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이 사람이 올린 그 게시판에 그 글 내용도 제가 오늘 좀 봤거든요. 아하, 그랬더니 약간 과대망상 같은 것도 함께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저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일반인들은 좀 당황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누이 자기 입장을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TV에도 나가고 이러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서 저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심신미약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요. 혹시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최명기 원장님. 저는 최원종이 지금 고도의 이른바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린다고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보세요. 피해자들 회복되기를 진심 바란다. 그리고 구치소 가서 반성문도 쓰겠다. 왜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는 이제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최원정이 실제로 피해 망상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교도소에 저렇게 이제 구치소에 가 있진 않지만 제한된 구역에 수감되어 있잖아요. 네. 오히려 계속 편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허허. 왜냐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땐 극도의 흥분 상태였거든요.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된 이유는 자기 주위에서 자꾸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수집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딱 본인이 갇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자극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 점점 마음이 편해지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흥분이 가라앉게 돼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떤 우리 사회가 원하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근접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안정이 되면서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가능성이냐 하면은 저희는 이제 망상을 구조화된 망상과 비구조화된 망상, 조직하게 된 망상과 비조직화된 망상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든요. 네. 구조화되어 있다, 조직화되어 있다는 굉장히 망상이 짜임새가 있는 경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망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능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하하. 그래서 최원정의 지능이 매우 높았다고 가정하면은 네. 뭐 공부 좀 깨나 했다면서요. 네. 만약에 과거 병전 지능이 135, 140이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지금도 115에서 120 정도의 지능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하하.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모습을 갖다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하. 어쨌든 저 꿍꿍이가 뭔지는 밝혀내야 돼요. 그거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겠지만 그런데
최원종은 앞서 하루 만에 태도를 급 바꿔서 피해자분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렇다면요. 수사하는 과정 내내 바로 곁에서 최원정 저 인간을 지켜본 경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감정보다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피해 망상이 워낙 이제 큰 상황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 같고요. 본인이 그 행위한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부 조사 과정에서 후회한다라는 표현도 하고는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고요. 후회한다거나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냐라는 정도의 의사는 표시했습니다. 아직 경찰 저희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시점은 중요합니다. 시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경찰의 이 1차 수사 결과 발표 어제 있었던 브리핑에서는 어제 브리핑 할 때까지 당시만 해도 보세요. 경찰이 뭐라 했습니까?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과의 의사 표현을 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오늘 검찰 하룻밤 자고 나서 검찰 송치될 때는 최진범 교수님 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고 구구절절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혹시 고도의 전략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아까 최민기 원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잘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가다가는 엄청나게 큰 벌을 받게 생겼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 형량을 좀 낮춰보고 비난을 좀 낮춰보기 위해서 저렇게 구구절절히 본인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대국민 저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게 진정한 반성의 의미보다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크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얼마나 무거울지 네.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면서 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사과한다는 얘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반성문도 쓰겠다고. 아니 반성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했는데 이제 와서 반성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체? 아니 범죄인들 보면 대체적으로 가서 반성문 쓰다 구치소 가서 반성문 맨날 쓰잖아요. 그 사람들의 반성문이 진정성이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체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최원정의 저런 태도는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 최원정 인간은요. 허준 변호사님 보세요. 학창시절 때 이 기사를 토대로 보면 학창시절 때 공부 좀 꽤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성문을 보세요. 앞서 어제 경찰의 1차 수사결 발표 때도 자기가 물어봤다는 의사표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원정이 반성문 정도를 좀 제출할 수 있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 정도 혹시 왜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냐고 자기가 먼저 스스로 물어봐요. 혹시 반성문의 고도의 전략 혹시 그리고 진짜 반성문 제출하면 형량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일단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양형의 일응의 참고 자료가 되기는 합니다. 아하. 그렇지만 반성문을 무조건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그 진실성을 항상 그 양이나 뭐 횟수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요즘에는 재판부 판사님들도 반성문 내용도 다 읽어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정말 중요한 것은 범행 경위라든가 이 사람이 범행 전후의 태도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제는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다. 그냥 범행 자체만 후회된다 이렇게 진술했다가 지금 또 진술이 바뀌고 네.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떤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반성문을 썼을 때 자신한테 얼마나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아하. 이 부분은 반성문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검찰로 송치될 때는 장황하게 자기의 입장 같은 걸 쫙 설명했는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최원종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있다면서요. 뭡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본인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도 신림동 이 피의자 예, 이 조선의 범행을 보고 영감을 받았는지 혹시 모방범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계속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모방하지 않았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계속 스토킹 집단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는
이 피해자 중에 스토킹범이 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피해가 더 클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건 네. 흉기 난동전에 차량 돌진을 했거든요. 이건 불특정 다수를 해하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범행을 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상식박 주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정 교수님 보실 때는요. 지금 스토킹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다.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스토킹하고 있고 자신을 해치려 한다. 이런 말도 혹시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이것도 전략 나름 전략일까요? 최원종의 전략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 면책을 뭐 주장하기 위한 뭐 위장 증세 뭐 이런 것 같지는 사실 않고요. 틀림없이 피해 의식이 있고 그게 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약물 치료를 안 받다 보니까 망상의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된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아마도 뭐 최근에 스토킹 범죄 워낙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과 연관된 뭐 망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게 지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신림역 사건이 갑자기 터지고 네. 그 신림역 사건에 사실은 살해 영상이 막 확대 재생산이 됐잖아요. 그랬었죠, 네. 아마 신림역 사건 검색을 해봤다니까 막 칼로 찌르는 모습 이런 거 아마 흉기, 틀림없이 흉기네, 흉기로, 네, 네. 봤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이 사람의 피해 망상을 자극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 사람 끝까지 지금 신림역 사건이랑 자기 별로 관계가 없다. 별로 따라할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막상 이 사람의 피해 망상을 지금 이렇게 외연화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건 신림역 사건이 아니었을까? 뭔가 방아쇠 효과가 있었군요. 그게 네, 아하.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제 검찰로 송치고 보강 수사를 거친 후에 이제 재판에 넘겨질 거예요. 과연 이런 반성문 이런 따위 제출한다고 해서 형량이 감형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천벌을 받을 최원종이었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